빈. 이름 문성근, 생년월일 1953년 5월 28일. 올해 나이 57! 57! 한동안 연기 대신 정치 참여에 힘쓰시더니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할배 문성근! 무역학과 졸업, 대기업에 입사하며 안정된 직장인으로 사는가 싶더니 32에 돌연 연극계로 진출. 첫 연극 한시연대기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까지 수상합니다. 두 번째 연극 치수와 만수로 서울에서만 5만 관객을 동원하며 연극계 전무후무한 흥행 초 대박을 터뜨리십니다. 무모해 보였던 용감한 결정이 이렇게 인생 대박. 저도 용감한 결정 내렸습니다. 결혼합니다. 야, 나이 마흔이 가까운 여자와 용감한 결정. 운빨만 믿고 외모는 한 줄에도 없이 겁도 없이 스크린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경마장 가는 길 너에게 나를 보낸다, 꽃잎 등등 화제의 문제작들을 출연하면서 영화계에서도 완전한 정착을 하시게 됩니다. 와. 오로지 연기만으로 외모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은 연기파 배우의 원종 송강호, 설경구 씨 등 영화계 얼굴의 민주화를 이끌 선두자. 뿌듯하시겠어요. 그분들이 스타들을 모두 보면서 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 진출하자마자 상복도 마구 터지게 됩니다. 90년 백상예술대상과 춘사 대상영화제 신인연기상 시작으로 92년 영화평론가협회와 춘사 대상영화제 나무주연상, 92년, 93년, 96년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3관왕까지. 와우. 하지만 96년을 끝으로 상은 뚝 끊긴 채 13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은 끊겼지만 절대 끊을 수 없는 이미지는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야. 지적인 이미지로 시사 프로 사상 초유의 시청률까지 기록을 하십니다. 이후에 영화진흥위원회 부원장,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이사장, 2002년 대선 지지까지. 소신을 위해서라면 100% 올인할 수 있다는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당신은 욕심쟁이!